Times. 네, 완연한 봄날입니다. 김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2024년 올해에는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씨와 함께 네. 하이브리드2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이브리드2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의 니즈를 굉장히 많이 충족시키는 게 어쨌든 사운드적으로는 미팬 쪽의 성향,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대도 그거보다 저렴하고요. 그리고 1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듦새 그런 부분에서 어떤 피지컬적으로 장점과 사운드적인 강점, 가격의 메리트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2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원래 하이브리드 1 때에는 실제로 미펜 픽업을 썼었고 하이브리드 맞아요. 2 때는 이제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이라고 해서 아예 미펜하고 협업을 해서 네. 팬더 USA 협업으로 완성된 픽업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1펜에 대한 어떤 그 장점은 가져가면서 부정적인 선입견은 없앨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팬더의 빈티지한 스타일에다가 그 현대적인 사양을 조화를 잘 이루게 만들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 미펜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가 정리정돈이 조금 된 사운드. 어쨌든 미펜의 그 텔레 사운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원시적이긴 한데 그렇죠. 말을 좀 안 듣는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근데 얘는 길이 잘 들어있는 네.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냥개인데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게 그 애견 훈련센터에서 훈련이 제대로 된 다음에 딱 그 졸업장 받고 퇴교한 느낌. 그래서 모범견. 모범견.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가격도 100만 원대를 중반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에서 최근에 했었던 그 하이브리드 2 기본 모델들을 쭉 살펴보고 오늘은 하이브리드 2의 특수 스펙 기타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은총 씨가 오늘 같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존에 있었던 기타들은 뭐 싱싱싱 이런 것들 선생님이랑 딱 하면 되는데 오늘은 험싱험. 뭐 그렇죠. 아니면 뭐 탑이 막 엄청 화려하게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포인트라서 은총씨가 조금 연주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최근에 했었던 하이브리드 2를 한번 쫙 복습을 해볼게요. 네. 하이브리드 2 텔레 2021년에 했었고요. 와. 76점 텔레캐스터 퍼시피카 딱 느낌만 봐도 알겠죠. 맞죠, 예. 어떤 느낌인지. 제가 여기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미국 사운드 멕시코 가격 일본 시스템. 그래서 미사 메카 일시라고 이제 한줄평을 드렸었죠.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는 75.5 나왔고요. 선생님은 왠지 전기요금 적게 나올 것 같다. 네. 일본에서 먹는 맥도날드. 네, 하이브리드 2 재즈마스터 75점, 락앤롤 마스터, 스트라토 마스터. 스트랙과 재즈마스터의 장점의 교집합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고요. 죽어도 재즈마스터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재즈 빼고 다 마스터 할 수 있는 재즈마스터. 네, 그리고 팩토리 스페셜론으로 나왔던 2023 텔레가 78점. 힘 좋고 매끄럽고 깔끔하고 단단하다. 흰맥 깔단. 그리고 저는 원시적 식재로 현대적 조립법. 그리고 하이브리드 2의 스트라토캐스터 팩토리 스페셜론으로 나왔던 모델. 이것도 역시 2023 모델 버전인데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모델이고 76.5. 이누가 만든 와사비 밥. 굉장히 네. 심플하다는 얘기죠. 저는 진라면 순한 맛 이렇게 드렸고요. 재즈마스터 느와르 때는 선생님은 검은 고양이 네로. 저는 디자인 마스터. 디자인 마스터. 네. 그 빨간 줄이 쭉쭉 들어가 있었던 네. 그 검은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2 텔레 누아르는 77.5 나왔고요. 이름은 누아르지만 폭력성은 없습니다. 원시적 식재료 현대적 조리법 마니악한 플레이팅. 맞아요. 이렇게 들었었고요. 플레이팅을 살벌하게 했죠. 그다음에 스트라토캐스터 누아르 76.5. 무섭게 생긴 것과는 달리 오레오 딸기 크림. 네. 저는 신라면 블랙.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스트렛이 그냥 신라면이라면 하이브리드는 약간 안 맵고 풍성한 느낌. 네. 그리고 최근에 은총 씨하고 같이 했었던 험싱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이제 그 만들었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기존에 있었던 거에 현대적인 감성을 넣고 조금은 더 모던한 활용도 쪽에서 포커스를 맞춘 게 하이브리드 2라고 봤을 때 싱싱싱 모델보다 험싱싱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거든요. 근데 험버커가 하나 들어가면서 이제 톤2 푸시풀이 되잖아요. 네. 이런 데서 갑자기 늘어나는 범용성과 사운드의 그 어떤 발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83점이라는 아주 놀라운 점수를 받았고요. 선생님은 딸기탕으로. 은총 씨는 이제는 팬더 하이브리드의 시대다. 역시 싱글보다 험버커. 이렇게 드렸었죠. 이게 또
은총 씨가 들어오면은 또 하드 캐리를 하는 기타가 있는 반면에 은총 씨가 또 이렇게 발목 잡는 기타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얘는 은총 씨가 완전히 하드 캐리하는 그런 기타여서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했으면 80점을 간 넘겼을 건데 네. 은총 씨가 들어오면서 83점까지 네.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은 험싱엄. 사실 이거는 그 딱 그 포인트에 있어요. 뭐냐면 더 좋거나 좀 과하거나 맞아요, 맞아요. 과할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하면서 과연 범용성이 더 확보될 것인가 아니면 오리지널리티를 좀 해칠 것인가 네. 이런 포인트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9만 9천 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59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뚫레 78mm입니다. 엘도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 머신에 본넛에 42mm 너비, 스트링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게이지 들어가 있고요. 지판의 색상에 따라서 메이플 혹은 로즈우드. 지판 01반 지름은 241mm고요. 스케일 648mm, 22 네로우 톨프렛에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험버커 픽업이 브릿지와 4개, 미들에는 네. 싱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의 톤 2개인데 요게 푸시풀이 돼요. 톤 2에서 푸시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양한 네네네. 사운드를 만드실 수 있고요.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스틸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색상 대비를 보면요. 오늘은 이제 모데나 레드인데 네. 요게 이제 로즈우드죠. 네. 그리고 포레스트 블루는 메이플이고요. 네. 나머지 올림픽 화이트하고 블랙도 전부 다 로즈우드로 나오게 됩니다. 다 예쁜 색깔만 있네요. 네. 예쁘고 잘 팔리는 색깔. 그렇습니다. 사운드.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 지금 EQ가 다 중립인가요? 네, 굉장히 강렬하네요. 제가 아까 쳐보고 딱 느꼈어요. 아, 그 이 보통 뭐 험싱싱 험싱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험싱엄이 조금 더 대세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연장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험버커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그 느낌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아이돌 음악 같은 거 쓸 때는 사운드가 확실히 좀 시원하게 나니까 네.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기타가 지금 그런 포지션이 되게 좋고 집에 제가 뽑았거든요. 밸런스도 험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싱글 코일인데 그냥 뽑아볼게요. 네, 미드 상태에서 싱글 좋습니다. 마이어로 갈게요. 아주 좋은데요? 네. 이게 팬더에서 험버커에서 싱글 코일 전환은 확실히 좀 다른 데랑 다른 것 같아요.
싱글의 맛도 확실히 전해주고 이제 험버커로 돌아왔을 때는 어? 나 험버커입니다 라는 사운드로 주장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잘 없다니까. 싱글로 핸들을 바꿔볼까요? 진짜 오버드라이브만 하나 있으면 되겠다. 이거는 이제 EQ만 좀 조절해주면 그죠? 오 좋다. 게인도 충분히 되게 그냥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팝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충분하다. 왜냐면 얘가 그 다른 우리가 샤벨 락범용 쳤을 때보다 게인이 막 넘치게 나오잖아요. 딱 깔끔하게 나오고 그 이상 넘어가서 어이구야 이거를 락 말고 못 치겠구나 이런 느낌은 안 들고. 네. 락범용은 확실히 아니고요. 네. 정말 스트랫의 전형적인 범용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험싱엄 이제 싱싱엄 이제 험싱싱 험싱엄이 다 쳐보면서 느낀 게 이 큰일 났다 이제 다른 이 우리가 슈퍼 스트랩 그 중에서도 진짜 후뚜루마뚜루 이거 다 그 섭렵해야 되는 이 범용 기타의 어떤 그 지점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비싼 기타 쓰면 좋죠. 뭐 좋겠지만 우리가 캠퍼 꽂고 아니면 뭐 이제 코드 콜텍스 꽂고 했을 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다면 과연 그 여기에 한 4배 돈을 주고 그 기타를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게 좀 있죠. 부분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 경제관념으로 봤을 때 이게 이 기타 몇 대를 사잖아요. 네. 그 돈이면은 뭐, 서너 대 사죠. 지금 요즘 그 하이엔드 범용 스트라이트 같은 거 보면 지금 뭐 거의 뭐 8,900,1,0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얘를 3대에서 4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소리가 아쉽지 않아요. 진짜 아쉽지 않고 이게 방송에서 얼만큼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소리 퀄리티가 정말 좋기 때문에 지금 쳐보면은 이 저번 모델도 이제 험싱싱 모델도 그랬고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보통 슈퍼스타에 가지고 있는 그 미들이 약간 좀 힘있게 나오는 소리가 그거보다는 좀 플랫하게 좀 돼 있다라는 느낌 정도? 네. 근데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는 2018년 19년도 때 그 100만 원대 중반에서 거의 그때 평정을 했었죠. 쉑터 천하. 뭐 아재가 나오기 전에 쉑터가 이미 그때 100만 원대 중반을 다 먹었을 때 그때 만약에 하이브리드 2가 있었으면 진짜 멋진 라이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좋은 퀄리티였고요.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팬더에서 그 레코딩 전용 범용 기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요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그거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야. 그냥 안 해준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자,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눌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가요와 락의 하이브리드 이렇게. 아, 가요와 락의 하이브리드. 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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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가락. 가락.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팬더의 자꾸 근본을 찾을 때 빈티지 모델. 그 물론 그거 때문에 사시는 분들 많죠. 그 아까 형님도 초반에 말씀했어요. 치기 힘들고 소리가 불편하지만 그 근본을 찾아야 불편하지만. 근데 우리가 늘 제가 한 번씩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스트라이트 결국 다 팬더 개조해서 하는 거잖아요. 했던 거니까 이렇게 드릴게요. 까먹고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근본이다. 아, 맞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네. 이렇게 개조한 거니까. 그죠. 원래 스트라토가. 그죠. 저는 이 기타를 보면서 또 다른 기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바로 팬더 얼마 전에 출시했던 톤마스터가 떠오릅니다. 톤마스터가 이제 팬더의 그런 사운드들을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그 다기능 멀티 이펙터로 이제 낸 모델인데 톤마스터에다가 이 험싱어 모델을 물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팬더류의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싱싱싱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험싱 전환이 가능한 험싱음을 갖다 붙였다 이러면은 그냥 이제는 그 이펙터 빨까지 하면 슈퍼 스트레서부터 완전 그 원시적 빈티지까지 다 케어가 가능한 팬더류의 소리 박람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팬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톤 마스터랑 네. 하이브리드랑 물려도 그 재즈는 마스터 못하죠. 그래도 아, 재즈는 네 약간 좀 네. 재즈 빼고 다 돼요. 근데 얘는 험싱어이라서 어느 정도 마스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톤 줄이고 뭐 어떻게 하면 네. 마스터까지는 못하더라도 네. 맛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터 말고 맛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점. 선생님은 험싱싱보다 하나 떨어졌어요. 네네.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9, 편의성 20, 디자인 20이요. 네, 디자인 17, 총점은 86. 은총 씨는 그때 이제 험싱싱 모델보다 디자인이 하나 빠지고 편의성이 하나 올라가서 86점 동점.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9, 디자인 17, 총점은 83. 저는 사운드가 하나 빠지고 편의성이 하나 올라가서 83 동점. 평균은 82.67로 그때 험싱싱 83과 비슷한 82.67.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깡통이었으면 조금 줬을까? 나도 왜냐 하이런 블록 생각하면서 약간 근데 이게 지불 알아서 너무 지불하고 네. 그리고 푸시 푸시 응 맞아 푸시 이거를 이것만 좀 신경 쓰였으면은 근데 뭐 이미 편의성 만점 주셨기 때문에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험싱 험도 너무 과해서 망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2의 존재 이후에 방점을 찍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특이한 게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 쪽으로 확 가봅니다.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까이겠네 저거는. 아, 근본이 아닌 디자인이라. 근데 저는 오히려 저걸 디자인을 더 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2는 어차피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좀 확확 가는 네.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특수 스펙들 네, 기타가 네, 맞죠,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퀼트 모델 기대하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시죠. 네. 마이니치 기아 타임즈.